먼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김혜재 후보입니다. 21대 국회의원이 당선된다면 권력기관의 개혁작업과 여수의 비약적인 발전을 책임지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주요 공약으로는 소통과 협력의 새정치 환경 조성과 위축된 경제 위기를 타파하기 위한 경제 살리기 대책위원회 조성, 여수 국가산단 지역인재 고용 비율 2배 확대를 제시했습니다. 지역인재 고용 비율을 지금의 2배로 늘리겠습니다. 전남대 여수 캠퍼스와 한영대학교에 첨단학과를 신설해서 미래 인재 육성에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여수의 인재들이 중앙 무대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실질적인 방안들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가장 뒤늦게 출사표를 던진 기호 2번 미래통합당 임동하 후보입니다. 임동하 후보는 국민에게 욕먹는 국회에 입성해 산소 같은 역할을 해내겠다며 출마 이유를 밝혔습니다. 주요 공약으로는 갑과 을이 행복하고 서로 상생하는 사회, 지역인재 여수산단 우선 취업, 여천 도깨비시장 공영주차장 확대로 인한 시장 활성화를 꼽았습니다. 갑과 을이 서로 행복해질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 대표가 그 말단 직원의 일을 교체해서 서로 심정을 이해하고 도울 수 있는 이런 관계를 만들어서 상생하는, 갑과 을이 상생하는 이런 사회를 만들고 싶고. 세 번째로 기호 6번 정의당 김진수 후보입니다. 김진수 후보는 서민복지 실현과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출마했다며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주요 공약으로는 부정과 부패 없는 깨끗한 환경적 정치적 도시, 그리고 시민이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품격 있는 문화 도시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우리 국가 예산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복지 예산에 대해서 부정과 부패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 부정과 부패만 막는다면 우리 서민들한테 제대로 된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호 7번 무소속 권세도 후보입니다. 권세도 후보는 신뢰받는 정치,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며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주요 공약으로는 국회의원 겸직금지법 개정과 전관예우 방지법으로 특권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역균형인재육성법을 개정해 우수한 지역인재를 배출하고 취업에 성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전관예우 방지법과 이 국회의원 겸직금지법을 개정하여 특권 없는 세상을 여수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저는 여수 시민이 여수를 사랑하고 살고 싶어하고 더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오는 4월 15일 21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를 앞두고 접전이 펼쳐지고 있는 여수 을선거구. 여수 을선거구 국회의원 배지는 어떤 후보에게 주어질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